장관님,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명품백 수수에 대한 무혐의에 이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무혐의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아직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받지는 못하고 주문도 저는 아직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 그 언론 보도는 오보인가요? 아니, 언론 보도가 오보가 아니고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뭐죠? 그러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장관께서는 그러면 또 패싱을 당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 보도가 오보 아니냐고 저는 여쭤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늦게 알게 될 거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검찰총장과 지금 대통령실의 김주현 민정수석이 같은 기획통으로서 뭐 속칭 우리 법조인 사회, 검찰 사회에서는 아버지 같은 존재, 계속 끌어주고 땡겨주는 그런 관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을 패싱하고 총장이 직접 민정수석과 의논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검찰총장이 그래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제가 이제 질의드리는 거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명품백,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를 했고, 이 명품백을 공매로 처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즉, 지금 공매로 처리해서 그 받은 돈을 국고에 환수한다. 맞습니까? 수사 결과 보고서에 그렇게 이것도 언론 보도에 있는 것이고, 법무부에서 반박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로 파악하고 있는데, 장관께서 이건 답변을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이 받은 명품백이 국가 기록물이다라고 하는 대통령 입장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소유권을 포기하고 함부로 공매하게 할수 있느냐라는 지적도 타당해 보여서. 저 의원님, 그 부분은 제출인 환부가 주된 처분이었을 건데, 제출인 환부에서 제출인 받지 않을 때는 그런 환부된 물건을 이렇게 환가 처분하는 국가적인 절차가 있는데, 현재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항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를 할 예정이다. 그것도 오보란 얘기입니까? 오보가 아니고 항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이 아직 완전히 종결이 안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매 처리한다는 걸 오보죠.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공매로 해서 환가 처분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났다라고 한 그대로 거니까요. 확정이 되면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나와서 질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항고 절차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명품백과 함께 받은 고급 향수 그다음에 40만 원 상당의 고급 양주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똑같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지금 양주는 지금 그러면 압수물이 원본을 확보했습니까?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똑같은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장관님 그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증거물이고 분쟁물인데 그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디가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신다는 게 지금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내 혹시 의혹을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결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불기소장에 어떻게 돼 있지? 불장 본 사람 없나? 그 가방만. 저희들 지금 불장을 저희들이 아직 못 봐서 모르겠는데, 가방 부분은 지금 제출인 환부 처분이 돼 있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압수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의원님께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무혐의가 타당하다, 검찰의 결정이 그 물건의 정당하다는 존재 여부에 그런 따라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법리적인 직무 관련성 판단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물건의 않습니까? 소비 여부도 중요하지요. 아니, 예? 물건이 존재하느냐 아니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그거 반환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건을 주고받은 김건희 그 여사께서 자기 그 행정관인가요? 통해서 반환하라고 시켰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다 제가 파악하셔야 그 수로는 어떻게 그 됐고 부분은 화장품은 어떻게 정확하게 됐는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 장관님, 너무 아니 이건 굉장히 명품백 수사건은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
예? 직무 관련성 판단에 그 물건을 안 받았다고 아니고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차 주포 이름은 아십니까? 1차 주포 이름은 아십니까? 이모라는 사람 예, 이름은 아십니까? 두 번째도 이모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잖아요. 예. 아니 주포 이름도 모르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에서 국민을 대신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못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더 진도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자꾸 확인하라고 하시는데 장관이 지금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속 확인을 하는 행위가 지금 장관께서는 다양한 장관께서는 그래요 수사 지휘권 행사 안 하는 거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건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관의 신념이시니까 그렇지만 지금 여기 담당 검찰이 총장도 안 나오고 검찰 검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장관께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예. 이것도 지금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 핵심 인물이 누구인가요? 그 사건에 정확한 모르겠지만 주가가 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왜 김건희 여사와 연결시켜서 야당에서 특검을 하려고 하는지 그 핵심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계속 여러 가지 사건에 등장한 이모라는 사람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모 씨와 김건희 여사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저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의원들께서 입법청문회 때 계속 주장하신 내용하고 이 언론에서 이종호 아니 실질적인 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의혹이 있다. 그러니 특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검을 자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니까 이거는 이해관계 충돌이고 국민적 요구가 더 뜨거워졌기 때문에 상설특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께서는 저희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따박따박 간결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국회에 나와서 특검법이 위헌이라면서 그걸 300명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걸 국민 앞에서 그걸 주장하시고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건 내용을 지금 충분히 체화시키거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 아니 이건 좀 거의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아무튼 다음 예 저기 보충 질의할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